특히 2022년 중반까지 길었던 상승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타난 곳들 있죠. 예를 들어,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성북, 강동, 송파 등이 있을 것이고요. 인천에서는 송도 신도시가 있는 연수구와 남동구, 경기도에서는 광명, 수원, 시흥, 동탄, 그리고 부산에서는 해운대, 강서구, 그리고 세종시 같은 곳들이죠. 이런 곳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입니다. 작년에 수리를 했던 집을 계속 공실로 놔두다가요. 오늘 월세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너무 일찍 와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10년부터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요. 최장기간 동안 공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1년간은요. 동시에 여러 집이 공실이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투자 시작부터 지금까지 13년 동안요. 최근 1년은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수 있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버틸 만한 현금을 미리 확보해놔서 괜찮았는데요. 투자를 했었던 주위 분들은 실제로 파산하기도 하고 은행 이자나 세금을 못 내서 부동산을 경공매로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하락기에 경매로 물건을 넘기는 건요, 거의 최악입니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수천에서 억 단위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지만요, 반대로 소유자 입장에선 너무 저렴하게 낙찰이 되니까 손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딱 서른 살 때부터 투자를 해서 13년 동안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반인 분들보다 부동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더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번 하락장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지만요. 금리 인상 폭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요. 그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빨랐습니다. 하물며 13년이나 투자를 한저 같은 사람도요. 예상을 정확히 하지 못했는데 집을 처음 사거나 투자를 몇년안 해보신 분들이 어떻게 정확히 예측을 하겠어요? 만약 가족 중에 누군가가 집을 샀는데 전세 월세는 안 빠지고 매매가는 하락해서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면요. 힘내라고 다독여 주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탓하지 마시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희망을 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고 있는 듯하네요.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만간 이 하락장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느껴지네요. 2008년에도 금리 인상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했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안정된다면 다시 가격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지역별 공급량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질 거예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갑자기 올라서 전세, 매매 둘다 하락했는데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갖고 있는 물건들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서요. 이번 하락장이 끝나면 상승 턴이 빠를 곳이라서 이번 하락장 때 하나도 안 팔고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렇게 생각했죠. 내년 22년도에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그 상승폭은 높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어요. 공급량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팔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굳이 비슷한 걸 샀다 팔았다 하면서 양도세 내고 취득세 또 내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다만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팔아서 조금 더 좋은 물건으로 세팅을 해둘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 일부를 공실로 미리 만들어 놓고요.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현금으로 만약 정책이나 하락장이 22년도에 온다면 더 좋은 물건으로 취득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렇게 21년 중후반기에 매도를 하고요. 현금을 좀 확보해 두고 전세 만기에 맞춰서 21년 하반기에 또 매도 물건을 내놨는데요. 갑자기 매수 문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기준금리가 좀 오르긴 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갑자기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요. 실제로 대출을 받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평소보다 갑자기 안 해주더라고요. 통계청에 가보시면 대출 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플러스면 금융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 그리고 마이너스면 그 반대로 안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21년 1분기랑 2분기 때 마이너스 한 자리 숫자 했었거든요. 6, 9 정도. 그런데 3분기 들어서 마이너스 35, 4분기에도 마이너스 35를 찍습니다. 대출을 그만큼 확 옥죄니까 집을 살 사람들이 당분간 집을 못 사게 됐어요. 이전 정부에서 집값을 잠깐이라도 잡고 싶은 극약 처방을 한 건데요. 시중금리도 심하게 올랐죠. 금융당국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다면서 1금융권 대출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2금융권 대출 금리보다 1금융권 대출 금리가 더 높아지는 기현상도 있었습니다. 우대금리를 줄여버리고 가산금리를 확 올린 결과죠.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두 가지를 놓친 건데요. 21년 말에 있었던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극약 처방을 예상하지 못했었고요. 또 22년도에 미국발 금리 인상 폭이 너무 컸고 속도가 빠를 것이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22년도가 되고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은행권의 가산금리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정말 미친 듯이 올리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팍팍 뛰게 됩니다.
2021년 말은요, 내부 사정 때문에, 그리고 2022년도에는 국외 사정 때문에 부동산이 계속 힘든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외부 사정으로 인한 이 파괴력이요, 너무 셌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때문에요. KB 통계를 보면요, 전국 부동산의 전세가가 8월부터 곤두박질 치고, 매매가는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세가 활성화된 나라고요.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많이 했죠. 전세 들어가는데 보증금 반환 채권에다가 전세 대출까지 해주는 건요, 진짜 유일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저금리에 가능하니까요. 사람들은 이자를 낼만 하다면 더 좋은 집으로, 빌라 살던 분이 아파트로, 아파트 살던 분이 신축으로, 이렇게 더 비싼 전세로 이사를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국내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대출 금리도 올랐고요. 당연히 전세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니까 전세 가격도 빠지게 됩니다. 전세가가 빠지니까 매매가도 빠지게 되죠. 금리 인상 속도도 그렇지만 전세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부동산이 하락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집을 싸게 처분해야 할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갖고 있다면 버티셔야 하고요. 만약 매입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14년 만에 온 하락장의 기회를 잡고 싶어서 2021년도에 선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계획도 세웠는데요. 시장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금리로 인한 대출 이자와 역전세, 공실 등을 감당하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쓰러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긴 해요. 이번에 진짜 시장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전처럼 병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면요. 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겠죠. 집을 사시려는 분들은요, 이 시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특히 2021년까지 길었던 상승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이 나타난 곳들 있죠.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 성북, 강동, 송파가 있을 것이고요. 인천에서는 송도신도시가 있는 연수구, 그리고 남동구, 경기에서는 광명이나 수원, 시흥, 동탄, 부산에서는 해운대나 강서구, 그리고 세종시 같은 곳이 있겠죠. 이런 곳들 중에서요, 공급량이 많지 않은 곳이라면 금리가 정상화되는 낌새가 있을 때부터 매매가가 예전처럼 크게 회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가만 올라준다면 매매가가 더 빠르게 오를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곳들은 다시 똑같이 투자자들이 또 진입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에서는 하락장이 너무 길었어요. 그때는 전세가율이 4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요, 수도권 60%예요. 아파트가요. 그리고 이후 공급량이 없어요. 그때랑 지금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가가 오르면 다시 매매가가 오를 만큼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죠. 어쨌든 당시에는 하락장이 5년 정도 지속이 되니까 아무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호재가 있든 말든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지금은요, 용인에 3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니까 바로 인근 아파트를 사러 가서 며칠 만에 1억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천안 아산 온양 지역에 50조 반도체 호재가 있다니까요. 바로 천안 아산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전화하고 난리 났습니다. 하락장인 와중에도요. 만약 금리 인상에서 인하로 기조가 바뀌게 된다면요, 더 많은 분들이 곧바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요. 이전처럼 매매가 탄력성이 좋았던 지역들은 다시 껑충 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내 집 마련을 하시려거든 많이 하락한 지역, 많이 하락한 아파트 위주로 찾아보는 것이 추후에 수익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곳들도요. 2008년, 2022년처럼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흔드는 일은요, 자주 오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에는 위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아직 기회는 남아있으니까요. 위에 말씀드린 지역들 위주로 금매보다 더 싸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해 취득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4월 달에 무료 경매 강의가 있을 예정이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리고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공급량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을 100% 믿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급량을 통해 유망한 지역과 위험 지역을 알려드리는 특강이 준비 중입니다.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역들이 각각 어떻게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위험해지는 지역은 사전에 피하거나 탈출할 수 있고 유망한 지역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14년 만에 찾아온 절호의 내집 마련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